대구를 지나가지고 여기 산 앞에 딱 오니까 완전히 시그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카메라만 켜고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막. 죄송합니다. 방송에 들어오셔서 갑자기 꺼져가지고. 일단은 제가 여기 영상을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완전히 딱 끊어지는 거는 참 저도 이렇게 경험은 안 처음 해보네요. 지금 전화기 시그널도 하나도 없어요. 아무튼 제가 영상 만들어가지고 다시 올려드릴게요. 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여기는 캠프그라운드예요. 요 앞에 지금 캠핑을 하는 사람이 있네요. 저쪽에는 큰 캠퍼도 하나 와 있고, 아, 이거는 캠퍼 중에서도 아주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에어스트림에서 나온 캠퍼인데요.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삐죽삐죽하게 나온 게 이게 이제 조슈아 트리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 돌하고 모래사장하고 이제 마른 풀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저는 여기 일단은 여기는 그 한국 캠핑하고는 너무 다를 것 같아요. 한국 캠핑은 시설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그냥 진짜 아웃도어 완전히 물도 없고 그냥 물도 다 한 보통 한 5갤런 정도는 가지고 와서 이렇게 여기서 캠핑을 하거든요. 그리고 옛날 그 서부시대 때 사람들이 밖에서 생활하는 것 같은 그런 아웃도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국에 뭐 이렇게 바닥에 텐트 치기도 편하고 이렇게 뭐 콘크리트나 나무로 이렇게 깔아놓거나 이런 그런 캠핑을 상상하시면 여기서는 아마 너무 힘들 거예요. 이제 캠핑장을 나가고요. 또 다음 좋은 사이트를 또 가보겠습니다. 보세요, 이거 막 먼지 나는 거 보세요. 네, 미국에서 캠핑 한번 갔다 오면 거의 뭐 홈레스처럼 그렇게 있다가 오는 거라 사실 별로. 저는 원래 캠핑하는 거 좋아하는데 미국에 와서는 캠핑을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너무 황량해가지고. 이 서부에는 좀 그래요. 다 사막이니까. 그나마 이렇게 캠퍼를 가지고 다닌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 샤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그냥 텐트 치고 하는 캠핑은 사실 너무 힘듭니다. 자, 캠핑장 나왔습니다. 또 다음 코스를 향해 또 가보겠습니다. 이제 좀 조슈아 트리가 슬슬 보이기 시작하네요. 이 조슈아 트리는 팜 트리하고 같은 뭐 그런 종류예요. 팜 트리하고 비슷한 그런 종류고, 그리고 이 조슈아 트리라고 명명이 된 게 그 옛날에 이제 미국의 그 개척시대 때 그 몰몬교 사람들이 이제 서부로 이쪽으로 이제 오면서 명명이 된 거예요. 조슈아 트리라고. 아, 이제 조슈아 트리가 많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조슈아 트리가 보통 그 아리조나부터 시작해서
캘리포니아, 네바다 그쪽에 많이들 자라나거든요. 그때 이제 서부로 그 몰몬 교도들이 이주해 올 때, 그때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제가 보기에는 그 불타는 나무 같은 어떤 그런 구절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경에. 그런 것 때문에 조슈아 트리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성경 지식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그냥 대충 언뜻 들었던 기억이 나요. 29팜이라는 동네로 가야 해서 오른쪽으로 라이턴하고 키즈뷰라는 데는 저기는 왼쪽으로 가면 저기는 막다른 데라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오늘은 여기 조슈아 트리 내셔널 파크를 그냥 관통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았거든요. 황량하죠. 산의 나무도 없고 다 돌산이고 그리고 이 지역이 LA보다 더 추워요. 지대가 좀 높아가지고 LA는 화씨로 어제 오늘 많이 덥더라고요. 한 70도 화씨로 70도 정도 되고 여기는 좀 지대가 높으니까 최고 기온이 한 50도 초반 화씨로 그 정도밖에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거기 캠핑을 하려면 좀 많이 쌀쌀할 것 같아요. 밤에 잘 때도 텐트에서 자면 좀 추울 것 같아요. 여기 온 지 여기 와본 지가 10년도 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때 아버지 살아계실 때하고 다 가족끼리 왔기 때문에 20년 전에 와본 것 같아요. 20년 전에. 제가 이거 이 내셔널 조슈아 트리 모뉴먼트 내셔널 파크를 그때 처음에 왔을 때는 이게 내셔널 파크가 아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냥 조슈아 트리 모뉴먼트 파크 해가지고 그냥 카운티에서 관리를 했는지 스테이트에서 관리를 했는지 그랬었던 것 같은데 언젠가부터는 조슈아 트리 내셔널 파크로 바뀐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국립공원으로 승격이 된 거고 제 기억이 그래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여기저기 예전에 캠핑을 여러 군데 가봤는데 갔던 데 중에서는 제일 그 좋았던 데는 캐시라스 레이크라고 저쪽 산타바바라 그 LA의 북동쪽에 있는 캐시라스 레이크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제가 갔던 데는 그 제일 시설도 제일 잘 돼 있고 편의시설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
간다고 하면, 다시 한번 간다고 하면 거기를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다른 데는 솔직히 또 가라 그러면 다시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여기하고 거의 대동소이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황량하고, 아기자기한 맛도 없고, 먼지 폴폴 날아다니고. 나무가 좀 많이 있으면은 그늘도 지고 좀 공기도 좀 살짝 너무 건조하지 않을 텐데. 캠핑이 좀 러프하죠. 근데 그 산타바바라 쪽은 거기는 이제 그 쭉 올라가면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나무가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는 뭐 세코이아 파크라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킹스 캐년이라는 데가 있고, 거의 더 올라가면 이제 요세미티 파크 있죠. 근데 그 줄기를 타고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는 이제 나무도 많이 있어요. 아마 제너럴 셔먼 출이라는 엄청나게 큰 똑바로 카메라로 찍어도 다 나오지 않는 그런 큰 나무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데는 나무가 많아서 캠핑하기도 좋은데, 이쪽 이 서든 캘리포니아 이 남가주 쪽은 다 이래요. 거의 그 캐시라스 레이라는 데하고 거기서부터는 그래도 나무가 있으니까 거기는 좀 캠핑할 만하죠. 캘리포니아 파기 대충 거의 그냥 분위기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밑에 보이는 시내가 29 Palms라는 동네예요.